안녕하세요, 드나예요.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가 결혼식을 준비했던 과정, 그 중에서 청첩장 모임, 예물 예단을 안 하게 된 이유,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청첩장 모임을 왜안 하게 된 건지, 어떻게 안할수 있었는지에 대해 엄청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사적일 수 있고 제 주관이 아주 많이 들어간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결혼이라 함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저 역시 이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주체가 되는 건 저와 신랑, 이렇게 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체적으로 흔들림 없이 확고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중 가장 처음 이야기가 나왔던 게 예물예단입니다. 우선 저희는 예물예단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요 웨딩링, 결혼 반지는 신랑의 로망이 들어간 부분이라서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 형식상 양가 부모님들이 주고받는 예단비라던가 반지 외에 진행되는 모든 그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너무나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을 설득해서 진행하지 않았 있었고요. 시댁에서는 저한테 명품백이라도 하나 뭔가 사주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물어보셨어요. 정말 필요 없는 게 맞냐? 진짜 진짜 만날 때마다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명품백이 왜 필요한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명품백이 아예 없다 이건 아니에요. 집에 있어. 있어 보니까 굳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가? 아니었어요. 특히 결혼 준비를 하면서 생각보다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뭐 크게 들어가지 않았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좀 많이 썼죠. 이제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가치관이 저는 명품백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사고 싶은 가방이 있었어. 그랬으면 어머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없었고, 뭐 지금도 딱히 제 눈에 들어오는 명품이 없습니다. 또 이제 어머님이 로렉스 시계를 이제 하나씩 커플로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저는 평생 제가 시계를 차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내 한몸 건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시계라는 묵직한 애를 차고 내가 다닌다? 너무 귀찮아. 근데 그보다 그 시계를 살 돈이면 나는 내가 이 돈으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제 취미용품을 사도 되고요. 이 돈이면 진짜 조그만 지방의 시골에 땅을 사도 돼. 그런 이 생각을 만날 때마다 저도 주입식으로 저는 이 돈이면 다른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물예단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명품백 이런 것들을 갖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때 아니면 못살것 같아서 이때라도 받아야겠다, 뭔가 그런 기분이 드는 건지 한번 판단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통 결혼식 하고 나면 축의금으로 퉁 쳐진다, 남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2024년 서울 기준으로는 사실 남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고요. 이제 스드메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짜서 부모님에게 잘 이야기를 드리고 잘 설득시켜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청첩장 모임. 이 부분은 또제 확고한, 저희 정말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우선 제가 생각했던 결혼식의 형태가 직계가족 구성의 극 스몰 웨딩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객수, 요런 하객, 요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진행했던 이 식장 최소 보증 인원이 250명이었는데, 하객이 250명이 채워지지 않아도 저는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그 홀은 사람이 너무 가득한 것보단 딱 자리에 채워지는 정도, 요 정도가 보기 예쁜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제가 청첩장 모임을 하지 않아도 정말 그냥 진심으로 내 결혼식을 축하해줄 사람만 오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이 부분에 대해서 청첩장을 직접 안 줘? 성의가 없네. 그럼 안 오면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과 나의 생각이 결이 다른 거고, 이런 다른 생각에 대해, 이런 가치관에 대해 굳이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나를 끼워 넣어서 뭔가 관계를 내가 어거지로 붙들고 있기보다는 그냥 저는
저 자체로 흔들림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저의 이런 생각을 이해하는 지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 제가 평생 좀 이런 스탠스였다 보니까 쟤는 원래 저래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 거에 대한 확신도 있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INTP, I가 100%인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진짜 친한 친구도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데 결혼식에 초대할 모든 사람을 내가 만날 것도 아니고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은 친해, 이 사람은 친하지 않아. 이런 기준점을 매겨가면서 청첩장 모임을 할 그룹, 안 할 그룹 이렇게 나눈다는 게 상당히 조금 오만하다라고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제 그럼 청첩장을 도대체 어떻게 전달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선 저는 종이 청첩장은 6개월 전에 제작을 마쳤습니다. 청첩장 모임을 안 했는데 왜 종이 청첩장을 제작을 했냐? 이건 반년 전쯤에 미리 제작을 해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친구들한테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이게 청첩장 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밥을 산 게 이제 제가 산 게 절반 정도, 친구가 산 게 절반 정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껄끄럽거나 불편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지인은 사실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종이 청첩장은 굉장히 유니크한 청첩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받은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모바일 청첩장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했죠. 그래서 본식 3개월 전에 모바일 청첩장을 제작을 했고요. 이제 모바일로 모두 발송을 드렸습니다. 보통 모바일 청첩장을 한 달 전에 돌린다고 하는데 한 달 전에 돌리면 처음 이걸로 연락을 받는 사람은 일정 빼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로만 돌리실 분들은 한 3개월 전쯤에 미리 모바일 청첩장을 돌리시고 저 같은 경우엔 초대카드 이미지를 따로 만들어서 그걸 또 따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선 청첩장 모임이라는 문화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을 하지 않는다라는 안내 문구와 같이 그냥 함께 축하해주러 와! 라는 멘트를 덧붙여서 보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청첩장 모임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는데 이건 그냥 없어져도 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원래 있었던 문화가 아니에요.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문화 아니고요. 오히려 또 코로나 때 잠시 주춤하면서 없어질 뻔했는데 그걸 왜 굳이 여러분들이 살리시느냐. 지금 없애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같은 그룹 내에서 이 사람은 청첩장 모임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내가 밥 샀으니까 너도 사 라는 느낌?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없앱시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한 건 답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축가나 축사, 사회를 봐주신 나의 이제 지인들에게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느낌으로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돈을 드리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샌가 당연히 줘야 되는 관행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살짝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축사를 막 해. 이 친구가 쓰고 이거에 대해서 내 결혼식장에서 읽어주고 너무 고마운 마음인데 이 고마운 마음을 옜다 옜다 20만원 이렇게 주는 느낌이 살짝 있달까? 이 돈을 쥐어준다는 느낌이 이 마음을 돈으로 사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 조금 퇴색되는 느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감사한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특히 뭐 축의대를 봐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결혼식을 보지도 못하는데 한 시간을 일찍 와서 그 축의금 돈봉투 받고 사람들 응대하고 정말 바빠. 축사, 축가, 축무 이런 것도 내 결혼식 며칠 전부터 심지어 뭐 좀 길면 한 달 전부터 연습을 하기도 하고 이제 사회 같은 경우에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심적 부담을 안고 가야 되고 가방 순이는 진짜 힘들게 막 이거 챙겨주고 저거 챙겨주고 신경이 막 곤두서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마운 사람들은 너무 많아. 근데 이 수고스러움을 내가 금전적인 부분으로 보상을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제 가치관의 기준에서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감사한 마음을 돈으로 이렇게 딱 눌러버리는 느낌이 든달까? 또 사실 전문적인 뭐 가방순이 대신에 헬퍼를 두 명 고용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사회도 그렇고 축가나 축사도 그렇고 전문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도 비용이 2, 30만원 정도 해요. 그래서 이 비슷한 돈을 친구한테 주는 게 친구를 돈을 주고 고용한다는 느낌이 저는 조금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돈이 내 마음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수단이기도 해요. 그치만 제가 돈으로 답례를 하지 않은 이유는 2, 30만 원으로 이 친구의 마음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굳이 그렇다면 그럼 돈으로 표현하지 않겠다. 이 사람이 마음으로 나한테 표현을 했으면 나도 마음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 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제 주변에 이제 결혼식을 할 때 혼주들 아침 일찍 가가지고 아침 7시에 메이크업도 이렇게 해주고 본식 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도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무료로 촬영해주기도 하고 그렇다 해서 제가 뭔가 금전적으로 바란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저에게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했고 저 역시도 그렇다 생각을 해요. 근데 상당히 저도 계산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최대한 계산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계산적이게 행동을 하는 순간 이걸 상대방도 느끼고 느낌과 동시에 서로 계산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없이 저도 다가가는 편이고 그래서 상대방도 저에게 굳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보상을 바라지 않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저와 제 지인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금전적인 부분이 없어도 청첩장 모임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자연스러운 동의가 서로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이 조금 개인적인 제 주관이 아주 많이 들어간 생각의 영상인데 이걸 올려도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이게 사람마다 진짜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이야기를 해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정말 제 주관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태클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치만 저랑 다른 생각을 가졌다 해서 이게 네가 틀려 내가 틀려 틀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관행처럼 관습처럼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불편한 마음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생각은 이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보시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판단이 잘 서실 것 같아요. 그럼 모두 슬기롭게 결혼 준비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